오늘 시장 특징 종목으로 바이로매드를 가지고 나오신 것 같은데 뭐 오늘 뭐 이연제약 지분 매각 소식도 있고요. 유전자 치료제 권한 강화 때문에 또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시장에서는 일단 이렇게 좀 풀이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어떤 면 보시고 오늘 시장 특징 주로 가지고 나오셨나요? 일단은 오랜만에 반등이 좀 이틀 연속 나왔죠. 나왔고 네. 기존에 이제 그 뭐 많이 말씀을 좀 드렸지만 네. 종목은 워낙 매니아들이 많은 종목이어서 일단은 뭐 동호회도 있더라고요. 저는. 아 진짜요? 네, 바이로매드를 사랑하는 동호회인가요? 그건 잘 모르겠고 제가 이제 추천해서 사신 분이 그 동호회를 들락날락하시더라고 제가 이제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시간이 없어서. 네. 일단은 뭐 이연제약이랑 거의 이제 이연제약이 돌아가신 전대 회장이죠. 그쪽에서 이제 투자를 했었고요 초창기에 그거를 이제 이익 실현을 해서 1,100억 정도를 이연제약은 오히려 마련을 했죠. 물론 소송도 가냐, 뭐, 결국에 이제 관계가 뭐냐면, 네네. VM201로 만든 유전자 치료제의 원료를 이연제약이 만들기로, 뭐,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긴 연구를 하고 거기는 뭐, 물품을 만드는 그런 형태로 가기로 했었다가, 뭐 약간 이연제약이랑 좀 비그럭거리는 게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네. 이연제약은 이제 한마디로 엑싯을 한 거죠. 나온 거고. 근데 매수 주체자를 얘기를 안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도한 측을 얘기를, 그러니까, 물건을 넘긴 쪽을 얘기를 안 했고요. 장외에서 블록딜을 하기 위해서 사실은 좀 그때부터 좀 주가를 좀 일부러 좀 누른 것 같은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네네. 최근에 호재가 나왔을 때가 이제 여기 5월 한 말경에 지금 오히려 전고점을 뚫고 나가려는 모습을 좀 보였다가 다시 한번 주저앉은 모습이 나왔는데 네. 주저앉았다가 이제 마지막에 요 무렵에 이제 그 블록딜이 일어났죠. 이날 일어났고 이날 종가에 5% 할인된 가격으로 블록딜이 일어났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이때 호재가 뭐였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호재는 살아있는 호재고요. 결국에는 VM202 중에 일부 섹터를 미국에서 좀 더 빠르게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네. 이쪽은 오히려 뭐 임상 3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뭐 상용화가 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했던 부분이고 유전자 치료제 관련된 얘기가 뭐냐면 유전자 치료제가 사실은 미국에서 이렇게 많이 통과된 약이 아닙니다. 이제 네. 막 시작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약간 좀 패스트 트랙이라든지 또 오히려 요즘에 최근에 미국에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약간 좀 완화된 정책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뭐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뭐 5월 말 이후에 빠졌던 거는 약간 기술적으로 그 블록딜 관련돼서 사는 쪽에서는 좀 싸게 사야 되겠죠. 예, 그런 것 때문에 좀 이슈로 빠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히 제자리를 반등을 해서 뭐 25만 원, 30만 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은 여력은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